일단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면 촬영 끝나고 와서 조금 메이크업이 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고 막 그렇게 낯설어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면서 뭐가 제일 먹고 싶으십니까? 맞아요, 치킨. 다이어트 중에 치킨은 꿈도 못 꾸지만 그 치킨 다이어트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게도 다이어트 어쩌고 치킨이기 때문에 닭가슴살만 이용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닭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우유에 닭을 재워줄 거예요.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뭐 저는 일단 다 따라해볼게요. 해지도 먹을 거야? 응. 일단 새덩이 다 할까? 돌덩이. 잘 자라 우리 닭가슴살. 아직 해가 지지 않아서 애들이 잘 잘지 모르겠네요. 이불이라도 덮어줘야겠다. 잘 자. 닭이 잠을 자니까 조용하게 할게요. 월남쌈을 이제 불릴 물을. 아 내가 무슨 요리인지 말 안 했구나. 오늘의 요리는 다이어트 치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해서 닭가슴살을 말아서 에어프라이기에 튀겨줄 거예요. 웨이크업! 웨이크업! 얘들아 일어나. 바로 하면 뜨겁기 때문에 여기다 부어줘요. 잠들어 있던 닭들을 키친타올 위에 올려줘요. 소금, 밑간, 고추. 산 지 얼마 안 된 가위를 이용하세요. 그래야 바로 잘리니까요. 한 입 크기로. 조금 양이 많은데 그지 혜지야? 하나는 그냥 냅둘까? 응. 몬 현미 월남쌈. 월남쌈이 몬디.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씻었어요. 오! 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올리브 오일 스프레이를 사셔야 돼요. 종이 호일에. 오. 근데 너 좀 잘했지? 응.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이어트는 부지런해야 돼. 클릭 한 번으로 치킨을 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먹으면 살 안 찌는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맛만 있으면 딱인데. 여기 그냥 깔아 채워볼게요. 아홉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혜지랑 저랑 나눠 먹을 거니까 저 다섯 개, 혜지 네 개. 올리브오일 다시 뿌려주고 넣도록 할게요. 스팸 같다. 진짜 에어프라이기 발명하신 분한테 노벨상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받은 거 아니야? 자, 일단 180도에 맞춰서 10분 돌려줄게요.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잠시만요. 좀 더 할까? 일단 뒤집어서 좀 더 구워볼게요. 200도에서 10분. 참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10분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사라져볼게. 하나, 둘, 셋. 소주야, 누나가 소주를 위해서 해먹을 만들어줄 거야. 신나는 고양이 소리 질러! 해먹이 좋았어. 역시 유튜버의 고양이. 소주 이게 뭐야? 아유, 아늑해. 저 소주 여기 올라가 보세요. 내가 나타나 볼게. 하나, 둘, 셋. 얍! 기나긴 20분이 지났습니다. 오! 진짜 잘 됐는데? 그지? 이거 지금 집는데도 이렇게 바삭해. 대박이다. 진짜 마지막으로 뒤집어서 1분만 더 해줄게요. 이게 180도보다 200도가 낫네. 다이어트 치킨이 완성됐습니다. 소리 질러! 집게로 집었을 때부터 엄청 바삭해 보였거든요. 한번 진짜 바삭한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이 찹쌀탕수육 같아요. 맛은 있는데 아니,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치킨을 먹는 이유는 있지 않을까. 이게 라이스페이퍼가 에어프라이기랑 만나면 진짜 바삭하구나. 군만두 핀데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딱딱해. 혜지야 먹어볼래? 어때? 굽네 치킨 맛. 굽네 치킨 맛 난다고? 지금 굽네 치킨 비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데. 근데 맛은 있어. 근데
이럴 줄 알고 제가 소스를 사놨습니다. 이 소스인데요. 스테비아 케첩 소스고요. 당류 0g, 지방 0g, 탄수화물만 살짝 있는 소스인데 살짝 케첩이라기보다 좀 살사 소스 같은데? 맛있겠다. 무가당. 이 소스 먹어볼래? 이거 소스 진짜 맛있다. 누보. 아, 저는 쿠팡에서 사는데 이 소스 진짜 맛있네요. 이게 비주얼은 찹쌀탕수육인데 찹쌀탕수육 느낌보다는 더 바삭한 닭가슴살. 이 라이스페이퍼의 바삭함 때문에 식감도 재밌고 조금 뭔가 튀긴 요리 먹는 느낌? 다이어트 할 때 튀김은 못 먹잖아요. 그 튀김을 먹고 싶은 열망을 좀 잠재워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라이스페이퍼란 걸 알아서 그런지 조금 더 포만감도 있는 것 같고 이거 다섯 조각만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맛있는데? 소스 없어도? 그럼 소스 없이 줄까? 아니. 시간이 지나도 좀 바삭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진짜 다이어트 음식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빨리 먹는 편인데 이거는 뭔가 라이스페이퍼가 씹을 게 많아서 되게 천천히 먹을 수 있어요. 혜지씨 혹시 맛 표현 뭐 해주실 거 있나요? 군대치킨 같고 또 하나 더. 군만두 껍데기 같은 맛. 맞지? 응. 이 라이스페이퍼가 진짜 바삭하다. 이거 배도 불러? 나 어디 아픈가? 아 이거 소스 너무 잘 찾았다. 케첩이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살사 소스처럼 되어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한 접시가 치킨 한 조각 칼로리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면서 닭가슴살이 좀 물리신 분들 많으시죠? 라이스페이퍼만 사셔서 이렇게 감싸서 에어프라이기만 돌리면 금방 되거든요. 너무 좋네. 예전에 저였다면 치팅데이를 핑계 삼아서 뭐 진짜 치킨 먹고 진짜 떡볶이 먹고 했을 텐데 이렇게 오늘 다이어트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된 것만 같고 뭔가 어른이 된 것 같고 그렇네요. 잘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치킨이 주제였지만 이 스테비아 케첩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스테비아로 사행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리슬쩍 건의드립니다. 태진아 선생님, 비 선생님이랑 콜라보 하시는 거 어떠세요? 아, 이미 하셨지? 라, 라라라라! 스피드 있게 태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에 맞춰 해보겠습니다. 아!